잠깐 뭔가 묘한 흥분 포인트가 생겼어요. 혹시 너 초코볼 좋아하니? 끄덕끄덕끄덕끄덕. 나랑 겨울왕국 2 보러 갈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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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 그냥 집 갈까? 끄덕끄덕. 다시 연락해도 돼야 안 돼? 연락할까 말까?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초코볼 개 같으니까 하지마. 이 게임은 18세 미만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전 못하겠네요. 잠깐, 이거 왜 이래? 텍스트 중간. 화면 품질? 그냥 높음 정도 할까? 아이씨, 지금. 눈싸움이 좀 이거 보고 싶다. 뭐 이렇게 만질 게 많아? 아, 귀찮아. 됐어, 됐어. 이 정도면 됐겠지? 해보자! 게임 이용 동의? 한번 읽어볼까? 아무튼 조심하라네요. 2차 비밀번호? 6자리 이상? 초코볼. 112233. 112233. 해킹하실 분은 얼른 보고 해킹하십시오. 가문 이름? 초코뽀뽀? 초코뽀 엿 말고 초코뽀뽀. 초코뽀뽀 가문. 하나씩 봅시다. 뭐야? 왜 뒤돌아서 나와? 이거 좀. 야, 너 가까이 오지 마. 부담돼. 워리어. 아니, 영상 말고 설명으로 좀 해주지. 아, 이게 그거구나. 칼, 방패. 머리 돌아간다. 칼, 방패류 쓰는 진짜 전형적인 전사겠죠? 아, 근데 뭐, 무기창이나 뭐 마영전처럼 좀 해놓지. 잘안 보이네. 레인저. 궁수겠죠? 왜다 뒤로 입장하는 거야? 잠깐만. 야! 너무 디테일한데? 주무기는 활이고, 각성 무기가 어서 들었습니다. 정령검이래요. 왜, 좀 오묘할 것 같아. 궁수가 좋아서 시작했는데, 후반에는 칼 들어. 좀 애매할 것 같아. 막 전형적인 위쳐에서 나오는 마녀 같네. 이건 또 주무기는 마법사겠죠. 근데 각성 무기는 또 낫이래. 난 낫이 너무 좋아요. 낫 무기가 굉장히 좋아. 근데, 하나 찌른 건, 낫을 들려면, 마법사로 시작해야 돼. 56까지 마법사여야 돼. 나 싫어. 란. 근데 너무 캐릭터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. 왜 이렇게 부담되지? 사람 못 만나고 자란 특징인가?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돼. 주무기. 영상 말고 여기다가 무기 설명도 써놓지. 어떤 무기를 쓴다. 어떤 직업이다. 이런 거. 제가 봤을 땐 사슬 무기였어요. 맞죠? 전또 사슬 무기에 환장합니다. 사슬 무기. 각성 무기는 뭐야, 그럼? 빨간 사슬 무기인가 본데? 오, 이거 좀 쩐다. 나 이거 찜해놓을게요. 란으로. 란으로 찜해놓자. 무조건 이거 할것 같아. 머리가 어떻게 된 거죠? 어디까지가 어깨고 어디가 목이야? 여기가 어깨인가? 아, 완전 그 미친, 진짜 미친 전사. 광전사. 주무기는 쌍랑 도끼로 시작하고? 뭐야. 결국 격투가가 된다? 금수량. 어우. 아니, 좀 뒤로 가죠. 아, 그 무기가 뭐야? 회초리? 각성 무기는? 결국 칼 같은데? 샤이. 샤이는 또 제가 알죠. 왜냐면, 어우, 씨, 안경. 아, 안경! 안경은 좀 그런데, 죄송한데. 안경은 좀 없애면 안 될까요? 나도 밖에 나갈 땐 절대 안경 안 쓴단 말이야. 주무기랑 재능? 웬 재능이야? 각성이 아니라 재능이야, 탤런트. 근데 좀 신기하다. 부메랑이네? 되게 이쁜? 아웃백에서 후원받은 부메랑일까? 격투가. 넘기죠. 무사. 아, 또 이거. 아, 나 이것도 환장하는데, 이거. 세키로 같이. 도우랑 궁 환장하는데. 저 뒤로 가주세요. 도우 너무 멋지다. 막 분명히 데빌메이크라이 버질처럼 막 납도 발도 하는 그런 액션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. 아, 나 그거 너무 보고 싶어. 납도 발도 하는 도우 너무 좋아. 미친, 이건데? 이건데? 저 각성 무기가 뭐야?
아이씨 안보여. 뭔지 안보여. 창이랍니다. 왜 창이 되죠? 각성 무기는 좋은데. 아니 시장 무기는 좋은데 왜 창이 되는 거야? 아 좀 왜 이렇게 아쉽지 뭔가? 미스틱 격투가구나. 각성 무기는 뭐 격투가겠지 그래도? 발큐리. 아 여자 워리어. 아 나 이거 좋은데. 진짜 이 차차차차 칼방패 너무 좋은데. 아 뭐야 각성 무기는 랜스야. 쿠노이치. 아 이건 닌자네 진짜. 근데 왜 각성 무기는 원 훌라후프지? 닌주아. 오 이거 이런 칼 뭐라 하죠? 닌자류는 그냥 도적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될란가? 다크나이트. 잠깐 굉장히 마음에 든다. 오 되게 긴 도네? 이거 좋다. 긴 칼 진짜 좋다. 각성 무기 되게 화려한 것 같아. 되게 화려하고 까만 이펙트에 칼질을 되게 다 잘 살린 느낌인데? 근데 무슨 무기인지 모르겠어. 위쩌드 마법사. 뭐 근데 진짜 스테레오타입 마법사네. 삼각모자에 로브 걸치고 지팡이 든. 스킵. 아처. 궁수겠지? 어 잠깐만 왜 궁수는 각성이 없어? 나온 지 얼마 안 된 직업이니? 그렇답니다. 위치 마법사네. 저는 정했죠? 아 근데 도 너무 하고 싶다. 도 캐릭터. 와 진짜 도 너무 이쁘다. 칼집에서 막 샥샥샥 꺼내면서 하는 거. 하지만 난 린. 아 사슬 무기 너무 좋아. 만들자. 속옷은 왜 안 입어야 돼? 커스터마이징을 어떻게 하는 거죠? 별자리. 아니 그 이거 신경 써야 돼. 별자리도 중요한가? 나는 명치자리. 명치자리? 날씨? 이게 무슨 뭐가 포인트야? 조명? 그러니까 사진관 조명 그런 거? 커스터마이징 머리 단발 쇼컷. 어? 도리도리도리. 아 옆을 좀 봐야 되는데 옆을 안 보여주네. 야 이거 머리 누를 때마다 확인해야 돼? 이거 괜찮네. 단발 쇼컷. 앞머리만 약간 좀 정리하면 좋겠어. 되게 좋았어 지금 거. 단발 쇼컷, 단발 쇼컷, 단발 쇼컷, 단발 쇼컷, 단발. 오, 요요요요요요요요. 좋은데? 단발 쇼컷. 이거야. 제일 섹시한 내 인생에서 제일 섹시한 여자 머리는 이거예요. 여기 가르마로, 이쪽은 뒤로, 이쪽은 앞으로. 볼 게 없구만. 최고지. 이거밖에 없어. 형태. 어, 뭐야 이게? 뭐야 이게? 이게 뭐야? 3D 그래픽 아니야? 나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돼? 뭐가 달라지는 거죠? 아 이게 그건가? 3D 그래픽 디자이너의 삶? 삶? 난 이런 걸 전혀 만들 줄 몰라. 짧고 뒤로 넘겨야겠는데. 아 이것도 좀 짧게 나온 거 없이 컬 세기. 아 모르겠고. 아 근데 이거 진짜 뭐야? 도대체 뭘 조절하는 거죠? 이걸 좀 알고 싶어. 컬 단계. 아 왜 또 이제 보니까 또 안 이쁘지? 색깔이 문제인가? 민트색. 민트. 요건가? 반짝임. 한 반만? 제가 의외로 고백하지만 캐릭터 만들 때 커스터마이징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. 너무 귀찮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감정이입도 안 돼가지고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한 배제하고 그냥 랜덤 만들기 하는데 이건 좀 이쁘니까 할만하당. 머리 끝? 어 투톤? 약간 핑크 민트 좋은데? 야 이거 신기하다.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었을까? 대박이다. 영역. 오! 이야 미친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? 나 이런 염색하고 싶어. 이런 머리 약간 오와 대박이다. 이거 진짜 잘 만든다. 속머리. 아 이것도 이것도 야 우주 같은데? 오로라 같아 머리가. 야 이것도 신경 쓸 수 있다고? 아 귀찮아. 씨 너무 귀찮아. 쓰리톤. 아니야 이러면 민트한 게 없어지잖아. 됐어. 아 민트색은 이미 물 건너갔어. 민트색은 물 건너갔고.
아 됐다? 하 됐다 됐어 만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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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근데 얼굴은 커스터마이징이 안 돼? 아 있구나. 야 얼굴 타입 예 예 혹시 자기 이 머리 맘에 드니? 잉잉 이건 약간 왜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 동공이 달라 보이지 않아? 끄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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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 뭔가 뭔가 묘한 흥분 포인트가 생겼어요. 혹시 너 초코보 좋아하니? 끄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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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 겨울왕국 2 보러 갈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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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냥 집 갈까? 끄덕끄덕 다시 연락해도 돼야 안 돼? 연락할까 말까?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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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보 개 같으니까 하지마. 검은 홍채가 검은 자가 너무 크다. 검은 자가 비인간적으로 큰데 피부색 어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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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창백하다. 무서울 정도로 창백해. 난 이 정도가 제일 인간적이지 않을... 어휴, 어휴, 왜 이렇게 핑크핑크하지? 어휴, 잠깐, 저 소름이 확 돋았어요. 지금 제 앞에 진짜 사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확 들었어. 어우, 나 보는 것 같아. 어우, 나 이거 너무 무서워. 야, 꿀광 죽인다. 야, 이거 너무 대박 촉촉한데? 얼마나 관리를 잘한 거야? 나 잠깐 너무 사람 같아서 무서워요, 지금. 너무 사람 같아. 뭐야, 얼굴 형태를 어떻게 조절하는 거지? 좌우대칭? 좌우대칭 끄면 구한와서 할 수 있는 거야? 화장. 나 화장은 안 하는 게 제일 이쁘다 생각해. 정확히 말해서는 화장을 안 하고도 제일 이쁜 얼굴이 제일 이쁘다는 거겠지만. 오우 뭐, 스모키해. 이거 헬라 아니야 헬라. 토르 누나. 그래도 게임이니까 이 정도? 저는 화장을 안 한 얼굴을 제일 좋아합니다. 정확하게 해서 말하면 화장을 안 하고도 이쁜 얼굴이겠지만. 아 뭐 화장을 안 시켜봤으니 이게 이쁜 건지 저쩐 건지 모르니 티도 안 나 내 눈에는. 눈썹 볼터치? 볼터치 제가 막 과에서 애들 화장 보면 광대뼈 부분에 약간 코랄 리빙 코랄 막 그런 색을 칠하더라고요. 자몽색 같은 거. 근데 여긴 없네. 한 이 정도 아닐까? 입줄. 아, 입술까지 해야 돼? 오오오오오 키스 마크 너무 진할 것 같아. 잠깐 그렇게 말하니까 흥분되네. 키스 마크. 이거 추러스 먹었을 때 입술이다. 기름기 잔뜩 묻은 영역. 와 이게 되게 사람 얼굴이 신기한 게 진짜 0. 몇 cm만 달라져도 엄청 달라져요. 아니 뭐 입술까지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. 눈! 아휴 얼마 더 해야 돼. 눈 좀 투명해야 될 것 같아. 이건 너무 죽은 동태눈깔 같거든. 약간 투명하게 크기도 좀 어? 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도리 뭐야 이게 뭐가 바뀌고 있는 거야? 보이지도 않는데 이것까지 내가 만들어야 돼? 홍채. 어우씨 깜짝이야 백내장이다. 아 무서워. 아 잠깐만 갑자기 소름이 확 돋네요. 아니 눈을 인간의 눈이 아니라 무슨 눈알을 유리구슬 같이 만들었어. 야 이거 너무 컨셉 중이잖아. 하지만 민트색은 좀 봐주고 싶어. 우주를 담는 것 같다. 와 진짜 보석 같다. 눈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유리구슬 이쁜 거 낀 것 같아. 민트색을 좀 해도 될까? 아 나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갑자기 나 오싹해졌어. 너무 징그러워. 렌즈. 아 잠깐 나 너무 진짜로 소름 돋았어요. 소름 너무 소름 돋아. 이건 너무 인간 같음을 이건 좀 한 이 정도겠지? 너무 소름 돋아. 너무 진짜 인간 같은 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소름 돋아. 핑크 렌즈 무슨, 눈에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? 아이라인. 할 게 너무 많다. 그래서 희극 배우 같네.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낫겠지? 길이? 무섭다. 막 식물이 자란 것 같아. 또 이건 또 이 아이보리색. 아니 아이보리가 아니야. 약간 애쉬 바이올렛 같은. 아니 민트색이 좋아서 했는데 결국은 뭐야? 결국은 핑크 머리가 됐네? 아 눈 너무 비현실적이다. 눈 인간 눈으로 하자. 그래 훨씬 낫네. 인간다움이어야 돼 이런 건. 아 그래. 됐다고 하자. 했다고 해. 문신? 아 얼굴 문신? 누가 이런 거래? 누가 이런 걸 하냐고. 뭐 딴 데서 어깨다 생긴 문신 이런 거면 몰라도 주름? 이게 왜 있어야 돼? 아 됐어. 야 이제 진짜 끝났어. 아 더 있어. 아 몸 커스터마이징도 있어. 잠깐만 이 라인은 뭐야? 왜 이렇게 돼 있어? 이 부위는 뭔데? 어? 이거 쉽부세였나? 깊이는 뭐야?
잠깐만. 아, 잠깐만. 짝가슴이 된다고? 지금 짝가슴 상태야 뭐야? 이 뭐야 이게? 지금 아, 왜 이렇게 웃기냐? 아, 근데 이 정도부터는 약간 거부 반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. 아, 가슴을 같이 이동하는구나. 하긴 그래야지. 아, 뭐더 만질 거 없겠지? 이 정도면 됐겠지? 전 절대적으로 마른 걸 추구해요. 반드시 마름. 아, 그 이... 아,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자괴감이 자꾸 듭니다. 이상하게 그 아주 미세한 자괴감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. 저 최고 이상형은 운동 적당히만 하는, 운동하는 건강한 누나. 연상을 좋아해요. 이래짐? 문신 있는 것도 좋고. 근데 이렇게 요란하게 입고 싶진 않아. 좀 어깨에만 작게 있으면 안 될까? 그런 선택지는 없네. 됐어! 이제 됐지? 음성? 아, 됐어. 뭐 음성까지 이 캐릭터랑 말할 거야? 됐어, 됐어.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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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끝! 캐릭터 이름! 쪼꼬뽀. 됐어, 됐어. 후! 커스터마이징만 한 20분 했나요? 잠깐만, 이제 보니까 코가 왜 이렇게 성결같지? 다시 만들까? 사생활 모드는 뭐야? 아, 진짜 게임의 사생활. 한다! 어? 화면 떨림? 나좀 화상 안 흔들렸으면 좋겠어. 어지러워. 카메라 잔상 효과? 길 안내 경로 표시? 안내 요정? 아, 그래. 아, 야! 그래픽 품질? 중간? 저전력 옵션? 해도 문제도 안 해도 문제 아니야? 컴퓨터가 뭐 이걸로 얼마나 힘들할까? 나짱 좋은 컴퓨터라고. 이제 할수 있어? 뭐야? 뭐죠? 로딩? 한번 스토리를 다 보자요. 로딩이구나. 멈췄다. 멈췄다. 이건 멈춘 거야. 지금 더블 클릭하지 응답 없음 뜰걸? 진짜네? 진짜?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? 뭐야? 무슨 일이지? 효과인가? 뭐야? 너무 무서운데요? 소름이 확 끼쳤죠. 너야? 정말 너야? 미안. 결국 이렇게 되었네. 너무 끔찍했어.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어. 웬만해선 스토리 보고 싶은데 이건 좀 맛이 간것 같아. 너와 나 둘만 생각해. 인간들은 자기가 귀찮은 것만 시키잖아. 좀 세상을 좀 아는구나. 좀 걷네. 엉뚱한 녀석에게 깃든 건가 잠시 생각했어. 아, 귀신이야 얘는? 그 표정은 뭐야? 날 잊은 거야? 약속했잖아. 저기 너를 기다리고 있는 녀석이 있어. 가서 말을 걸어봐. 난 이런 거 못하는데. 쪼꼬뽀야, 쟤한테 가서 말 걸어봐 하면 안 걸어. 절대 못 걸지. 알았어. 아? 누가 신음을 내지 자꾸? 아, 부활이. 여기 뭐 아이템 있지 않을까? 그런 건 없구나. 목적지까지 자동이동 T. 이렇게 팔 직각으로 해서 뛰어야 되는 거야? 약간 어색한데? 탐험가 에단. 저 뒤에 있는 노루는 누구시죠? 인간이야, 노루야. 작은 병기들도 있대. 오, 신기해. 약간 니어 오토마타의 로봇들 같네. 석곡. 난원격. 오? 그래픽이 타격감이 장난이 아니네? 영어 한 거야, 지금? 그 공격을 좀 봅시다. 이게 평타. 난 원격. S 평타. 어디까지가 난 원격이지? 괜찮은데? 타격감 되게 좋은데? 일강 구화. 아, 쿨타임이 없나, 딱히?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어? 뭐야, 우클릭도 스킬이 있네. 근데 왜안 알려줘?
우와, 타격감 되게 마음에 드는데? 타격감 짱 마음에 든다. 레벨업 했답니다. 됐고. 어디까지가 공격이고 어디까지가 스킬이고 뭔지 모르겠네. 아, 레벨업 그만 시켜. 아, 레벨업 그만 시켜. 자구로 레벨은 한 100마리 잡을 때 하나씩 하는 거야. 이렇게 갓겜을 왜 아무도 나에게 추천하지 않은 거야. 마음에 들고 있어. 게임이 점점 마음에 들고 있어. 뭐야 이 말. 말 갈기만 염색했어. 저 동물의 허락은 받은 거야? 불법 미용 아닌가? 동물, 동물도 인권이 있지. 약간 레이싱 게임 같기도 하네. 막 피하면서 슉슉슉슉. 에단, 설마 이자 때문이요? 이자가 몇 프로인데? 흑정룡 이거 베놈이네 완전. 베놈이었어.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아. 지금 왔는데. 레이싱 게임. 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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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슉. 쉬프트 공격이 제일 기본적인. 아이고. 아이, 꺼져. 안 받아, 안 받아, 안 받아. 주지 마. 그냥 사냥만 좀 하게 해줘. 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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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. 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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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꽝. 아, 뭐가 스킬을 자꾸 주고 있어. 난 이런 성장 바라지 않아. 오히려 성장이 느렸으면 좋겠는데. 얘가 선물을 주네. 그럼 어쩌면 이 흑구무리를 협박해서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지 않을까? 가방 줬네. 이거 세상에 이게 다 퀘스트인가 설마? 아, 안 해. 안 해요, 안 해요. 거점 관리인. 안 해. 너무 거칠다. 너무 나빠 또. 진짜 산에 산토 만지오.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해. 난 진짜 산에 산토 만지오. 그럼 난 이렇게 말하겠지? 쪼꼬뿌니까? 난 진짜 잘생긴 쪼꼬뿌요.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한가? 크리스마스라는 걸 무시하고 산 지 얼마나 됐을까요? 난 크리스마스를 솔직히 신경 쓸 필요가 없었지.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진. 하지만 모르죠. 내 언제 크리스마스는 또 굉장히 달콤한 날이 될지도. 이동 켜놓고 깎아먹으면 진짜 기분 좋겠다. 이거 보면서 이동은 이동대로 하고 난 나대로 나 할 일 하고. 최고의 조합이네요. 먼 놈의 퀘스트가 있긴 했는데 무시하고 싶네요. 저거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는 즐기질 못할 것 같아. 아니지, 저걸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사실. 안녕? 알았어. 얘네 다 잡으면 되지. 학살하면 되지 여기서. 그런 것도 그런 건 내 전문이지. 마음대로 학살한다. 꽝. 이 순간을 기다렸다. 칼을 할 짝이면. 야, 최고다. F 스킬이 최고네. 아, 퀘스트 몰라. 이 세상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. 사냥만 즐기고 싶어. 아, 레벨업 그만해. 이 세상의 안전 따윈 관심 없어. 난 그냥 이 학살을 원해. 이야 최고다. 타격감 미쳤다. 미쳤다리. 이야, 인프 증오자? 아, 니나 인프 증오자는 아닌데? 누구 말대로 날 특정 증오자로 낙인 찍은 거지? 아니, 이 쉬운 애들을 왜 못 잡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. 왜 이마저도 못하고 있는 거야? 이 어떻게 돼먹은 애들이야. 몇십 명 있는데 인프 무리를 못 해치고 있어. 이 마을 방위력에 큰 문제가 있다. 고블린들 인권이 너무 낮네. 고블린 사회운동가가 없나? 고블린을 자유해방시킬 뭐 그런 혁명가가 없는 거야? 이 브리우르 갑옷을 받아라. 야, 날 주지 말고 네가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무리 상남자성을 자극한다고 해도 이렇게 안 입고 있어도 돼? 아니, 자유로운, 참 자유로운 세상이네. 알았어. 어쩌라고? 강철 인프 무리 처치? 알았어. 또 그런 거면 뭐 전문이지. 학살은 맡겨달라고. 할 줄 아는 건 그게 다거든. 야, 사냥이다. 사냥이다. 사냥해. 아, 아이고. 저분이 사냥 중이었네. 내가
내가 스틸했네. 미안하게. 그냥 F만 꾹 누르고 있어보자. 그럼 그냥 돌아다니면서 다 사냥하지 않을까? 경로에 있는 모든 걸. 레벨업 그만해! 아, 얘한테? 냉정하게 말하자면 타격감이 좋다는 것 빼고는 어떤 게임이든 그냥 사냥이 재밌는 게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내 세상에선 RPG 게임은 사냥만 재밌어도 되잖아. 근데 왜 막 자꾸 막 딴 컨텐츠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전 그냥 이렇게 사냥만 할 수 있어서 충분히 재밌거든요. 뭐 낚시를 하거나 뭐 그런 걸 안 해도. 그래서 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게임이라 생각이 드네요. 기본적으로 RPG 게임인 사냥하는 맛이 있어. 그러면은 이게 딱 근본을 한 거 아닐까? 제 생각에 현대는 너무 한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해요. 예를 들면 가수지만 얼굴도 이쁘고 연기도 잘하고 개인기도 있어야 되고 끼도 있어야 되고 뭐 성대모사도 잘해야 돼. 안 그래가지고는 뭐 유명해질 수 없어.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. 난 그냥 가수면 노래만 잘하면 돼. 연기자면 연기만 잘하면 돼. 자꾸 막 딴 거를 강요하는 것 같아. 요즘에. 그래서 굉장히 이 게임은 근본에 충실하다고 좀 감히 생각합니다. 그리고 물론 그 근본을 만족했으면 부가적인 요소를 또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이 정도면 근본이 충분하니까 딱히 문제될 건 없네요. 야 이거 사냥하면 쾌감 쩔겠는데 이거? 가방 확장 고마워. 자꾸 내 가방을 키워주네. 내 동의 없이. 야 가방 많이 사줬다. 밸류 패키지 한 하루 동안 가방 확장 무게 뭐 거래소 뭐 뭘 잔뜩 주네. 근데 지금은 솔직히 필요 없겠지. 나중에 후반에 끼는 게 낫겠죠. 이런 걸 괜히 지금 사용하지 말고. 아 옛날 리니지 2 같다. 막 임프 병사 오크 전사 막 이런 거 잔뜩 포진되어 있는. 여러모로 추억을 좀 불러일으키네요 이 게임. 그냥 갓게임이란 생각도 들고. 맵 디자인 봐?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만들어. 야 이거 학살 쩔겠다 이거. 야 야 니네 친구들 다 학살당했어 나한테. 아 미안해라. 아 미안해 미안해. 죄책감이 확 드네. 죄 없는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. 인프 문명을 그냥 내가 다 없애네? 내가 문명 파괴자가 됐어. 인프들도 뭐 인간에게 어떤 해를 끼쳤겠지.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 10분에 500마리씩 막 죽여버려야 할까? 이건 좀 우리도 너무 전쟁범죄에 가까운 학살에 가까운 거 아닐까? 아 제가 옛날에 검은사막 하는 친구한테 검은사막 스토리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신통한 스토리를 말해주진 않더라고.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검은사막이 무엇일까? 제일 근본적이지만 게임의 제목인 검은사막이 뭘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. 거기서 만든 제 스토리인데 사실 검은사막은 엄청 미래였어. 지금 2019년이잖아요 검은사막은 막 5500년이야 근데 어떤 일로 문명이 자꾸 퇴화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마을에 이렇게 큰 벌판에 사냥하고 칼로 막 딴 문명 잡고 이러고 있어. 근데 그 와중에 이 문명에서 검은사막이라고 칭하는 어떤 지역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검은사막이 무엇일까? 우주입니다. 딸꾹. 사실 검은사막, 이 게임에서 말하는 검은사막은 우주예요. 그래서 이 게임에서 어떠한 일로 이 검은사막 세계의 배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검은사막. 즉 우주였던 거예요. 우주를 이 세상에선 검은사막이라고 했던 거야. 그래서 어떤 이 게임 스토리는 모르지만 막 후반 가서 막 어떤 고대인들의 기계 부품이 계속 나와. 사실 그건 다 우주선이었어. 그래서 결국 우주로 가는 스토리가 아닐까 싶네요.